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우! 야, 로켓 펀치의 링링. 아주 상큼한 무대 잘 봤습니다. 아, 이런 분들한테 맞는 펀치라면은요. 아,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네, 레프트 라이트 훅 딱 맞아도요. 저 진짜 매일매일 맞고 싶어요. 선배님 잠시만요. 참을까요?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 펀치 소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연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의 막내 다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주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윤경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로켓펀치 여러분들 지금 데뷔 6년 차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큼함을 유지하는 비법. 와, 어머나. 비법이 뭡니까? 매일 아침에 뭐 드시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비밀이긴 한데.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혹시 말해도 돼요? 비밀인데 고성까지 왔으니까 말씀드려야죠. 우와, 네. 저희는 사실 매일 아침 설마? 고성 녹차를 마십니다. 아! 그런 엄청난 비밀을 맞아요. 이럴 수가. 네,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죠? 아, 녹차였구나. 그죠? 아유, 너무 세상에. 비밀인데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아는 거예요. 비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아이돌 그룹이 챌린지 요새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우리 비결도 녹차이겠다. 우리 녹차 밭에서 챌린지 한번 가능할까요? 와, 어때요? 어때요? 여기까지 가나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까지 한번 가야겠어요.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저희 장소만 제공된다면 언제든 준비가 된 아이돌이에요. 언제가 준비됐다는 거. 할 수 있지. 로켓펀치의 나한테. 로켓펀치의 녹차 밭에서의 챌린지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챌린지, 다른 도전은 좀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요즘 막 콘텐츠도 다양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여러 분야의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좀 각자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은지 한 분씩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소희부터 이렇게 말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거. 아, 저는 오늘 딱 고성을 오는 길에 봤던 챌린지인데 요즘 컴백을 하거나 네? 이렇게 행사를 가면 관중분들과 팬분들과 다 같이 하는 챌린지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쓰고 하는 챌린지가 있는데 맞아. 이게 나중에 언제가 됐든 고성에 다시 와도 좋고 맞아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챌린지. 네, 맞습니다. 너무 의미 있죠. 다 함께. 또 있어요? 아니, 다 함께 즐기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다 함께 즐기고 싶은 그런 챌린지. 네. 좋습니다. 자, 로켓펀치 여섯 분의 멋진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무대 보면서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바로 다음 곡은 저희가 작년에 발매한 아주 상큼 발랄한 봄이라는 곡인데요. 아주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다 같이 즐겨주세요. 네. 다양한 콘텐츠로 로켓펀치 멤버들을 만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로켓펀치의 노래 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즐겨주세요. 감사. 이번엔 좀 달라 내 가면 이제 넘기게 해 기댈 건가 훨씬 멀리
그러니까요. 저는요, 옆에서 하늘씨가 네. 펀치로 한대 맞은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맞...